천일문 기본 유닛 33. 오늘은 충고와 의무의 조동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따라와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가 뭐 의무 이렇게 하면은 막 머스트 이런 거 떠오르잖아. 그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조동사들을 아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잘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와야 돼.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 보통 우리가 충고나 의무 해야 한다 라고 쓰면은 이제 여기 보니까 표에 나왔죠. 이 표에 이제 별표 3개 요게 이제 느낌이 약한 거부터 강한 것까지 이렇게 적혀 놨어요. 그래서 advisability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충고나 조언 정도라는 거야. advise 알죠, 그쵸? 근데 뒤에 보니까 necessity 네 이거는 좀 강제성이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와 있는 조동사들 보이죠? 요게 강제력이 좀 약한 거에서부터 강한 것까지 이렇게 좀 그런 느낌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약한 거는 should입니다. should. should는 충고나 조언 정도야. 하는 게 좋겠어. 너는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건데 안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면 좋은 거. 그래서 여기는 이쪽으로 갈수록 내가 초이스 할 수가 있습니다. 초이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초이스를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 끝으로 갈수록요 여긴 노 초이스입니다. 노 초이스. 이건 내가 선택이 말고 문제가 아니야. 자, 예를 들면 너는 빨간 불에 신호등을 빨간 불에 신호등을 건너면 안 된다. 이거 뭐 초이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로 갈수록 오른쪽이고 그렇지 않는 것들로 왼쪽이란 얘기야. 자, 그럼 가장 약한 거 should 다시 들어가서 should 하는 게 좋겠다. 해야 한다고요. 그거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살짝 느낌이 센 게 바로 ought입니다. ought. 해 보세요. ought. 이거 실제로 이제 듣기 발음은요 어우르 어우르 이렇게 들리니까 이거 잘 들어야 돼. 자, ought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부정 표현이 뭐냐면 이거 부정 표현 살짝 적어 놓을게요. ought not로 갑니다. 잘 적어 놓는 이유가 있어. ought not. ought not로 가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자, 그거보다 약간 느낌이 센 애가 누구냐면 had better. had better. 헤드베르는 보통 그 문법책의 해석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이거 슈드보다 그러면 좀 약한 거야 뭐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에요. 이거 슈드보다 느낌이 강한 의무입니다. 알겠죠? 약간 경고성의 느낌을 간혹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헤드베르는 느낌 센 겁니다. 그리고 이때 헤드는 뭐 이 과거 아니야. 이게 그냥 자체가 조동사인 거야. 알았지? 그리고 요거의 부정문은요. had better not 이라고 씁니다. had better not. 쌤 왜 적으라고 했냐면 아까는 to가 나중에 오고 on not to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건 had better not이니까 not의 위치가 지금 달라졌다고. 이거 두 개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on not to 해보세요. on not to, on not to. had better not 해보세요. had better not, had better not. 이거 입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외워야 돼. 알았지? 그리고 이런 헤드베러보다 느낌이 조금 더 센 게 뭐냐면 이제 need라는 애입니다. need. 이 need를요 일반 동사의 need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동사의 need도 있습니다. can처럼 쓰이는 거야. 조동사, 일반 동사 모두 가능한 동사가 need예요. 모두 가능이라고 써놓고 그래서 조동사의 need로 쓰일 때는요 3인칭 단수라고 해도 뒤에 s 안 붙어요. needs 이렇게 안 해요. 일반 동사의 need는 needs라고 하는데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제 긍정문에서는 잘 안 쓰여. 보통 이제 부정문이나 이런 데서 need not 한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 이렇게 써주는 구조가 나오거든. 자, 예문 하나만 써놓을게요. 이거는 she need needs 아니에요. 조동사니까 not 이렇게 바로 붙은 거는 이건 조동사란 얘기지, 그치? go there. 그럼 거기 갈 필요 없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 이렇게 needs 라고 안 합니다. needs 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알겠죠? 얘네들보다 느낌이 센 게 바로 must지. must는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것과 거의 유사한 표현이 have to 입니다. have to. 자, 그래서 조동사에 not이 붙으면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래. 별표 해놓고 외우세요. don't have to, don't need to, 그 다음에 need not, 이건 조동사로 쓰인 need죠.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예요. 자, 이거를 뭐랑 구분해야 되냐면
선생님, 이제 이렇게 필기를 입문에서도 많이 해줬었죠. 다시 한번더 이렇게 기억하면서 한번 해봐요. Must랑 have to는요, 지금 의무일 때만 해당하는 거야. Have to는 거의 의미가 같죠. 위에 이렇게 표에 나왔죠, 그쵸? 긍정문일 때는 해야 한다. 같단 말이야. 얘도 해야 한다. 느낌도 비슷해. 강한 의무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부정문이 됐을 때, 얘는요, must not을 쓰고요. 그리고 얘는 부정문이 됐을 때 화살표가 부정문이란 뜻이야. 얘는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idn't have to를 쓰거든요. don't have to만 일단 적을게. doesn't, didn't도 다 돼. 근데 이때는 얘가 must not일 때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강제력이 있거든. 근데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idn't have to가 되면 오른쪽에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강제력이 풀려버려. 그럼 얘와 얘가 같아 달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해석 잘할 줄 알아야 돼. 알았지? 342번 선생님하고 같이 가봅니다. 당신의 실수는 your mass mistake. should be까지 같이 동사로 처리해야 되죠? should be. 그러면 이어야 한다. 당신의 motivation이 되어야 한다. motivation 하면 동기부여죠? 실수한다고 실망하지 말고 거기서 동기부여를 얻으라는 거지. not your excuses. 당신의 변명이 아니라 당신의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조언이나 충고 정도의 의미죠. 막 강한 의무 이런 건 아니야. 자, 느낌이 비슷한 게 어떤 게 비슷하다 그랬어? ought랑 느낌이 좀 비슷하다 그랬어요. 이 ought to be 하면 비슷하죠, 그렇죠? 자, to live a creative life. 아,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고 컴마 찍히고 주어 동사면은 거의 90% 이상이 뭐뭐하기 위해서야. 그럼 살기 위해서, 창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케이? 자, 우리는 must lose. 잃어버려야 한다? 없애야 한다. 그치? 우리는 조동사, 동사는 같이 이렇게 동사 처리해줘요. 자, 잃어버려야 한다, 없애버려야 한다. 우리의 공포를. 근데 뭐에 대한 공포죠? of being wrong이니까 틀릴 것에 대한 공포를 없애야 한다. 됐죠? 자, 요거. 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니까 have to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have to lose 돼요. 거의 같은 뜻이에요. 긍정문에서는.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 윗부분에 지금 have to가 나와서 말인데, 이 have to 위에다가 필기 하나만 더 할게요. 이 표에다가. 이 have to는요, 구어체에서는 뭐라고도 많이 쓰이냐면, have got to. 이렇게도 많이 쓰여요. 그냥 세트로 외워주세요. 그래서, I have to go. 이렇게도 쓰이고요. I have got to go. 보통은 이제 I have를 줄여서 I've라고 쓰거든요. I've got to go. 이거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I've got to go. 알겠죠? 그래서 I've got to go도 have to랑 같은 뜻이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직접 해볼 시간이죠. 자, 연필 드세요. 연필 들고, 선생님 잔소리하지 않게 내가 꼭 해석을 잘 적어보면서 먼저 해봐야 돼. 알았지? 단어를 안 해온 친구들은 단어 외우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기본이라서 선생님 얘기 안 해요. 자, 시작. 자, 이제 가봅니다. 선생님하고. 자, we should not judge. 조동사는 동사와 같이 이렇게 동사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판단해서는 안 된다. 충고나 조언이죠. 뭐를요? 다른 사람의 메리트 하면 장점이야. 다른 사람의 장점을 판단하면 안 된다. 뭘로? by는 수단이죠. by their qualifications 하면은 요거는 어떤 뭐 자격증 이런 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자격, 능력. 예를 들면 뭐 토익 뭐몇점 이상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치? 그런 걸로 사람들의 장점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충고나 조언 정도의 느낌이고요. 자, 이때는 뭐랑 같이 쓸수 있다고? ought not to 요거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ought not to 써나 계속 연습을 해야 돼. judge 요렇게 갈수 있어. 거의 비슷해. 345번. 오, 다음 문장에 바로 또 ought가 나왔네. 그치? 당신은 기대해야 된다. 뭐를 기대해야 돼요? Better of people. 다른 사람들의 어떤 더 나은 점을. 그치? 목적어고요. 현재만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더 나은 점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가리키는 건 앞문장 전체일 테고요. 그쵸? 자,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격려하다, 장려하다. Encourage는 5형식으로 많이 쓰이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요 구조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쓸 때, 동사가 오면 encourage는 to 부정사를 씁니다. 알겠죠?
쌤이랑 이제 입문 과정 잘한 사람은 왜 그런지 알지? 얘가 지각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to를 쓰는 거야, 목적격 보호 자리에. 아, 입문뿐만이 아니지. 우리 천일문에서도 지금 앞에 보면은요, 유닛 22, 23. 요거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앞에 요 내용을 다시 참고하세요. 필기된 거다 보고. 그래서 네가 뭐 하도록 장려한다? To be a better person yourself. 그치. 더 나은 사람. 너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장려해준다, 격려해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 ought와 같이 쓸수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한 뜻이 뭐라고? should라고, should. 충고, 조언. should expect 해도 되겠죠. 오케이? 자, 346번. Life is like fireworks. 삶은 뭐와 같다? 자, 요건 이제 보호로 볼게요. 주격 보호로. 불꽃놀이와 같대. 와, 이거 이게 멋진 말이죠, 그쵸? 자, 뒤에 문장을 보니까 당신은 had better seize. 붙잡아야 된다. 그 순간을, 현재를 붙잡아야 된다. 불꽃놀이도 펑 하고 터져버리면 없어지잖아. 그래서 터지는 그 순간을 잡아야 된다. 멋진 말이죠. 자, 이때, like fireworks, 뭐뭐처럼, 뭐뭐와 같다. 이런 거를 이제 또 문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 직유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는요, simile라는 단어로 이렇게 써요. 자,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직유법이에요. 자, 직유법과 은유법이 모르는 사람은 쳐봐. 네이버에다 쳐봐. 뭐는 뭐뭐다. 내 마음은 호수다. 이런 건 은유고요. 뭐뭐와 같다. 이런 건 직유법. 비유를 사용하는데 직유법이라고 해. 알았지? 그래서 요게 이제 문학 관련된 지문에서 가끔 등장하는 용어니까 잘 정리해 놓으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유명한 말 있죠? 카르페디엠이라고 들어봤어? 이거 뭐 카톡 프사로도 이렇게 막 적어놓는 사람 많이 있던데. 카르페디엠은 이제 영어는 아니고요. 라틴어야, 라틴어. 이게 바로 이제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딱이 얘기야. 현재를 잡아라.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에 매이지 말고 현재를 살아라, 현재를 중시해라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에 쓰인 헤드베러는 슈드보다 느낌이 세다 그랬어. 오우투 그거보다 느낌이 세다 그랬어. 자, 이번에 또 하나 헤드베러 더 나오네. 당신은 had better not force. force 하면은 이제 힘으로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요하지 않는 게 낫겠다. 당신의 의견을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48번 같은 경우가 이제 need가요. 조동사로 쓰인 need입니다. 조동사의 need야. 알겠지?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봐봐. 조동사니까 뒤에 바로 not 붙잖아. 할 필요 없다라고 해석은 됩니다. Need not do 하면은 할 필요는 없다. Great things. 아주 훌륭한 일을 해낼 필요는 없다. 자, 뒤에 보니까 요거는 to 부정사의 목적이 가장 어울리겠네. 그치?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중에서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그럼 보여주기 위해서. 위대한 사랑. 누구한테요? For your neighbors. 당신의 이웃들에게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려고 뭔가 좀 훌륭한 일, 위대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사소한 걸로도 충분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need not do. 요건 이제 조동사로 쓰인 need고요. 우리 일반 동사로도 쓸수 있죠. 지금 여기서 같은 표현 위에서 나왔는데, 일단은 뭐 조동사 have to의 부정문인 don't have to를 써도 되고요. don't have to를 써도 되고요. 이 have to 대신에 don't need to를 써도 됩니다. 알겠죠? don't need to. 이때 don't need to는, 이때의 need는 일반 동사의 need죠. 그쵸? 왜냐면 앞에 don't가 붙었잖아. 알겠지? 이 일반 동사의 need와 조동사의 need를 헷갈리면 안 돼. 뜻은 동일할지라도 쓰임이 좀 약간 다르니까. 그치? 문법적으로. 349번. 우리는 have to try. 노력해야 된다. 자, 쌤이 왜 노력하다라고 해석했냐면 try to니까 그래. try ing는 시험 삼아 해보자지만 try to는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죠. 자, 일단은 요거 같이 쓸수 있는 표현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must 되죠? must try 되죠? 긍정문일 때는 됩니다. 자, 그럼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 뭐 하도록요? see the positive in life. 인생에서 긍정적인 점을 좀볼수 있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 자, 언제요? 뒤에 시간의 부사절 나옵니다. 부사절이기 때문에 요 뒤에는 다 am이긴 해. 자, even while we are stuck. stuck 하면은 꽉낀 거지. in the middle of trouble. 그러면 문제 가운데 꽉 꼈어. 공경의 한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인생에서 긍정적인 걸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아, 봐야 한다라는 거지. 보려고 애써야 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자, 스톡이 나왔으니 말인데, 또 어휘 잠깐만. 이 스톡은 어디서 나왔냐면, stick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자 또 PP 형태입니다. stick, stock, stock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좀, 생소하다 이럴 수 있는데, 아니야, 다 아는 거야. 자, 이 stick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 붙이다라는 뜻이 있어. 붙이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이 스티커 다 알잖아, 스티커. 여기서 나온 거야. 그리고 또, 형용사 스티키 아는 사람 있죠? 끈적끈적한. 그치? 이것도 여기서 나온 거야. 이런 단어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떤 주장을 고수하다. 물러나지 않는 거죠. 고집하는 거죠. 고수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고요. 실제로는 오늘 예문처럼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많이 쓰이죠. be stuck, 이런 형태로 쓰이는데, 요게 이제, 직역을 하자면 붙어버렸다라는 얘기야. 붙어버렸다. 근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꽉 끼어버린 사람 상황. 요거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체증 때문에 아, 꽉 끼어버렸어. I got stuck in the middle of the road. 그치? 자, 350번 중요합니다. 별표 두 개만 해두고요. 자, 여러분이 먼저 한번 선생님 풀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한번 해봤어? 선생님이 must not과 don't have to는 진짜 중요하다고 뜻 구분하라고 그랬죠? must not은 하지 말아야 된다. don't have to는 할 필요 없다. 됐어? 그럼 이제 의미를 파악해보자. 자, 성인들은 must pay.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entrance fee 하면 이거는 입장료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지불하지 말아야 된다가 맞겠어? 지불할 필요가 없다가 맞겠어? 할 필요가 없다가 맞겠지. don't have to pay. anything.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요게 문맥상 맞죠? 자, 이렇게 오늘 충고나 의무의 조동사 느낌이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다 정리해봤고요. 위에 표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요 순서 외우고요. need가 또 조동사의 need로 쓸수 있다. 요 표현도 외우고요. must not 하고 don't have to의 뜻이 달라지는 거. 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쭉 해석도 해보고 꼼꼼하게 복습하기를 바래요. 천일문 기본 유닛 34. 오늘은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추측의 조동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라고 써졌죠, 그쵸? 별표입니다, 별표. 자, 보통, 여러분이 조동사는 한 가지 의미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보통 조동사는 한 두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고, 대부분의 조동사는요, 추측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조동사는 추측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추측의 정도를 확신의 정도가 약한 거에서부터 강한 것까지 나열한 게 바로 여기 표입니다. 요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might, may, could, can, should, would, will, must. should랑 ought도 이제 같이 쓸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통은 한, 30% 정도의 확률. 그냥 긴가민가 한 거지. 진짜 확신 정도가 없는 거지. 그게 might고, 거기서부터 메인은 한40% 정도의 추측. 쿠드는 이제 반반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다음에 캔. 슈드 한70% 정도의 확신을 가진 추측. 우드는 한80% 정도의 추측이에요. 자, 윌은 거의 확신하는 추측이고, 머스트는요 100%. 틀림없다란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외워볼게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Might, may, could, can. Should, would, will, must. 자, 한번 붙여서 해볼까? Might, may, could, can. Should, would, will, must. 이거 외워야 됩니다. 중요해요. 다시 한번 시작. Might, may, could, can. Should, would, will, must.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조동사의 과거 형태를 보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과거로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안 돼.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밑줄 그어볼까? might나 could나 would는, 일단 might는 may의 과거고, could는 can의 과거고, would는 will의 과거잖아. 형태가 과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네를 과거로 쓰여요? 아니야. 현재나 미래에 대한 추측인 거야, 추측. 응? 확신의 정도가 좀 약한 추측이지, 과거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안 돼. 알겠지? 다시 한번 외워봐. 시작. might, may, could, can, should, would, will, must. 그리고 이걸 왜 중요하냐면 요게 should 같은 경우에 여러분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만 알고 있잖아. 근데 아니야. 추측도 있어. 이따 예문 나와. 추측의 슈드도 있다고. ought, 이것도 의무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추측의 슈드가 있다니까? would도 마찬가지고요. will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하, 이런 애들이, 추측으로 얼마든지 쓰일 수 있구나. 확신의 정도가 강한 추측이구나. 이런 느낌들을 기억하면서 이 조동사를 공부를 해야 돼. 물론 이걸 어떻게 뭐 사실 뭐 이렇게 퍼센트로 딱딱 끊겠어요. 뭐 이게 이건 정확히 몇 프로다. 근데 이제 그 대강의 느낌들을 가져가라는 거야. 얘네들은 좀 약한 추측이고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좀더 이렇게 확신의 정도가 강해진다. 요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표라고 봐요. 자,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Might, may, could, can, should, would, will, must. 벌써 세번 반복했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로 한번 해석 들어가 볼게. 아, 해석을 들어가기 전에 이 must는 틀림없다라는 뜻인데 이 부정문은요 cannot으로 바뀌는 거 요거 좀 유의해 주세요. 뭐뭐 일리 없다. 우리 조동사 선생님이랑 한 친구들은 요거 많이 나왔었죠. must가 의무 말고요 추측 틀림없다의 부정문은 must not이 아니라 cannot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추측으로 쓰일 때는 위에 표에 나온 것처럼 have to로 바꿀 수 없어요. 의무일 때는 have to가 되지만 추측일 때는 have to가 안 됩니다. less certain, 확신의 정도가 약하고, almost certain, 확신의 정도가 거의 강하죠. 자, 351번. To produce something worthwhile. 그럼 여기까지가 to 부정사 주어네. 물론 이제 to 부정사는 주어로 자유로울 때 보통 가주어, 진주어로 뒤로 돌리죠. 여기는 이제 주어로 쓰였어. 그러면, produce는 생산하다니까,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 근데 worthwhile이 지금 뒤에서 앞에 있는 그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 thing 때문에 그래, thing, ing. thing으로 끝나거나 body, 선생님 ing만 얘기했네. thing을 해야 되는데. 자, thing으로 끝나거나 one으로 끝나거나 body로 끝나는 거 있죠? something, somebody, someone, anything, anybody, anyone 이런 거. 그런 거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죠? worthwhile 하면은 가치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자,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는 것은 may require, 가치 동사로 잡을게요. 아마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치? 뭐를? ears of fruitless labor. 자, fruit가 과일이니까 이거는 결실 없는, 그치? 성과 없는, 결실이 없는, less가 들어가면 뭐뭐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 결실 없는 노동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그 지난한 작업이 계속돼야 이제 결국 뭔가를 얻어내는 거지. 맞지? 그래서 주어동사 목적어 이렇게 삼형식으로 이루어졌죠? 자, 여기 이제 가치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어휘 하나 정리할게요. 자, 뭐뭐가 뭐할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be, 이렇게 비동사가 나온 다음에 worth, 이렇게 나오고요. 그 뒤에는, 얘는 좀 특이하게 명사 혹은 ing를 이렇게 목적어로 봤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it is worth ing 뭐 visiting 뭐 이렇게 it is worth visiting 그곳은 방문할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be worth 명사, be worth ing 이런 형태의 구조가 많이 나오고요. 물론 여기에다가 뭐 진짜로 뭐가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좀 느낌을 좀 더하려면 well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be well worth ing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요거랑 거의 같은 표현이 be worthy of. worthy of 명사나 혹은 ing 이런 식으로도 많이 와요. 요두 개가 같은 표현이야.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선생님, worth랑 worthy 차이가 뭐예요? 일단 품사로 얘기하면 worth는 명사고요. 가치라는 명사고 worthy는 가치 있는이라는 형용사야. 알겠지? 요 쓰임을 좀잘 익혀 놓으세요. 자, 다음 질문 갑니다. Our bill is over. 넘어 버렸어. 200달러가. 그러면 That can't be right 했네요. 자, 이때의 can't는 할수 없다요, 일리 없다요. 일리 없다요, 오를 리 없다. 이건 추측이야, 추측. 알겠지? There must be some mistake.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것도 추측이지. 틀림없다는 추측이죠, 추측. 몇 프로? 100% 얘는. 틀림없다죠. 위에 것도 씁시다. 이 may도 이제 여기는 허가가 아니라 추측이죠. 몇 프로? 40%. Might, may, could, can, should, would, will, must. 자, can't는 뭐, 마이너스 100%라고 써볼까? 일리 없다니까. 자, 처음에는 이렇게 좀 적으면서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러면서, 아, 맞다, 이거 추측이지. 아, 느낌이 이 정도 되지. 요거를 느껴야 돼, 계속. 알겠지? 자, 이제 353번부터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볼 건데, 한 번에 지금 오른쪽 페이지까지 다 가면 조금 힘드니까, 356번까지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연필 들고 해석을 내가 직접 해봐야 됩니다. 자, 시작!
353번 Accepting your flaws might lead 항상 문장에서 동사를 먼저 찾으면요 그 앞까지는 다 주어입니다. 자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럼 앞에가 다 뭐야? 다 주어지. 자 그럼 동명사 주어라고 볼 수 있죠. 받아들이는 것 당신의 결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마 이어질지도 모른다. 자 이거 추측인데 몇 프로야? 가장 약한 30%죠. 자 어디로 이어질지 모른다? To personal growth and change. 그렇지. 개인적인 성장이나 변화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자 flow 하면은 결점입니다. 결점. 좀 부족한 부분이라는 거지. 354번. Your worst day could be a blessing in disguise. 자, 당신의 worst day, 가장 최악의 날, 그런 날 있죠? 그런 날이 사실은 뭘 수도 있다? could be.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능력 아니야. 이거 추측이야. 그치? could be 하면 이거 추측인데 몇 프로 정도 추측이라 그랬어? could는 50% 반반이라 그랬죠? 자, 아마 뭐뭐일 수도 있다. 뭘 수도 있어? 축복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축복? In disguise 했죠. 원래 disguise 하면은 이거는 위장, 변장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변장한, 그렇지. 축복이 변장한 거지, 그렇지. 변장한 축복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고 똑같은 could인데 아래에서는 어떤 예문으로 쓰였는지 봅시다. 나는 왔다. 집에. 몇 시? 11시. 그리고 could see. A light. 그러면 이때는 볼 수 있었다죠. From the kitchen. 부엌에서 빛을 볼 수 있었다라는 이건 능력입니다. 능력. 알겠죠? 355번 A single moment.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 보이지? 뒤에 조동사 동사 나왔으니까. 그러면 단순한 그 한 순간이 자, 뭐 할 수도 있다? 바꿀 수도 있다. 당신의 인생을. 여기도 이제 추측으로 봐야 되겠지. 한순간이 바꿀 능력이 있다? 이건 조금 문맥상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뭐 굳이 억지로 뭐 한다고 하면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 이제 추측으로 보는 게 낫죠. 자, 추측의 정도가 might, may, could, can. 자, 그치. could가 50%였으면 얘는 한 60% 정도 되죠. 됐죠? 바꿀 수 있다. 당신의 인생을. 그래서 be open 했네요. 이거 명령문이죠? 자, 이렇게 주어 없이 비동사가 나오면 이건 명령문인데요. 그쵸? 그래서 마음을 열어라. 어디에? 마치 선물과 같은 기회에 마음을 열어라. 오케이? 자, 그런데 which the world might bring to your feet.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긴 하지만 이거 관계 대명사입니다. 선생님과 입문 과정을 잘 마친 친구들은 다 이해하죠? 보니까 이 관계 대명사 다음에 주어는 있고요. might bring 다음에 여기 목적어가 없네. 그럼 이거는 목관대입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세상이 아마 가져다 줄지 모르는 당신의 발 앞에. 알겠죠? 당신의 발 앞에 그 찬스를 가져다 준다는 얘기지. 당신의 가져다 줄지 모르는 선물과 같은 기회에 마음을 열어라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 might라는 걸 여기 해석을 잘 해야 되죠. might bring 여기가 지금 동사가 있는데 아마 가져다 줄지 모르는 이거 몇 프로예요? 추측인데 30%죠. 356번 The cherry blossoms 하면은 벚꽃이죠. 벚꽃. 자 벚꽃은 자 여기가 이거 별표 하나 합시다. 두 개. 이때의 should는요. 보세요. should be in full bloom 했죠. 그럼 이제 이게 꽃이 full bloom 한다는 얘기는 만개한다는 얘기거든. 꽃이 이렇게 막 활짝 핀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거를 만개해야 한다라고 의무로 해석하면 이상하잖아. 그치? 이건 의무가 아니라고. 그럼 이건 뭐예요? 추측이야, 추측. 자, might, may, could, can, should, would, will, must. 그럼 몇 프로 정도의 추측인 거야? 70%. 확신의 정도가 굉장히 좀 강한 편이죠.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in full bloom을 전명구긴 한데 전명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SC로 봅시다. 네? 그래서 요거는 만개할 것이다. 자, 언제요? In a day or two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그리고 여기 동사가 바로 이어지네요. V2가 이어지네. Will last 하면 이거는 지속하다라는 동사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속할 것이다. 이거를 약간 미래로 여기서는 이제 미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추측으로 보는 게 좀 더 맞다고 봅니다. 추측. 거의 몇 프로의 추측이죠? Will은 90%. 그치? 그래서
진짜로 지속될 것이다. About a week, 일주일 동안. 맞죠? 우리 벚꽃이 피면은 한 일주일간 폈다가 다 져버리잖아. 그치?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조동사.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357번부터 또 360번까지 한번 내가 직접 한번 해봐야 돼. 이런 걸 느껴야 돼. 알았지? 자, 시작. 해봤죠? 357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별표. 자, 왜냐면 슈드가 70% 추측이었는데 슈드랑 거의 같은 느낌인 오우투 있잖아. 오우투. 이것도 의무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 영화는 보세요. 90분이 걸려야 한다? 90분이 상영되어야 한다? 이상하잖아. 그치? 될 것이다야. 90분 동안 상영할 것이다야. 그래서 이건 추측입니다. 알겠죠? 여기 테이크는 이제 시간이 걸리다 할때 쓰는 그 표현입니다. 이것도 추측의 정도가 한70% 정도입니다. 알겠죠? 그럼 상영할 것이다. 대략 90분 동안.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so, we will be home. 우리는 도착할 것이다. 어디에요? 집에요. 요거는 이제 M이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배운 바로는 A라고 쓸 수도 있겠지. 자, M이라고 그냥 할게요. 자, 몇 시까지? 10시까지는 집에 도착할 것이다. 그럼 여기도 will be 할때 요거 있죠, 동사. 그럼 이것도 그냥 미래라고 보기보다는 추측 한90%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우린 지금 추측의 조동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 왜냐면 봐봐, 영화가 이때 끝나면 대략 시간 나올 거 아니야. 뭐 추측이 긴가민가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한 대략 90% 정도의 추측으로 will이 쓸 수도 있다.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자, 358번. The best way.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인데 어디로 가는? To answer the question. 그치. 그 질문에 대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여기까지 다 주어로 볼수 있어요. 여기를 M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요. would be 하면 뭐야? 뭐뭐 일 것이다 라는 추측으로 가야 돼. 몇 프로? 80%죠. 추측 80%. 자, 그럼 뭐 하는 것일 것이다? 뒤에 보니까 이제 to 부정사가 보호로 나갔어. 그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focus on 집중하는 것이다. 어디에? the things인데 여기에 that matter라는 게 꾸며주고 있네요. 자, 요게 바로 앞에 있는 things를 꾸며주는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보면 돼. 주격 관계대명사. 쌤, 동사가 어디 있는데? matter가 중요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거는 matter랑 count는 중요하다라고 쓰이는 동사야, 동사. 이거 문제 아니야. 우리 일형식 할때 했어요. 일형식 할 때, matter 혹은 뭐 count. 자, 요거는 일형식에서 뒤에 뭐 목적어나 보호 필요 없이 중요하다라고 해석되는 그런 애들이죠. 359번, as you will understand. 당신이 이해하다시피, 뭐뭐 하다시, 하듯이, 당신이 이해하듯이, 아마도, 여기 이제 추측이 들어가. 이거를 또막 미래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쵸? 자, 요 부분이 이제 전체가 다 M이긴 합니다. 전체가 다 M이긴 한데, 여기서 you will understand를 어떻게 봐야 되냐고. 이걸 당신이 미래에 이해하시겠지만, 이렇게 아니죠, 그쵸?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 자, will, 추측 몇 프로? 90%. 당신이 아마 추측하시듯이, We can't make exceptions.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만들 수 없어요. 자, 여기는 뭐뭐 일리 없다 아니에요. can't. 여기는 이제 능력입니다. 할수 없다. 자, 예외를 만들 수는 없어요. to this safety rule. 그치. 이 안전 규정에 대해서. 그치. 규정에 대해서 예외가 생겨버리면 안 되죠. 자, 이거 잘 이해했어요? 자, 이제 어법 직결 여러분이 풀어봤을 텐데 안 풀어본 사람은 지금 살짝 한번 풀어보세요. 왜냐면 cannot must, 요거는 뭐냐면, 지금 뒤에 비동사가 왔으니까, 뭐뭐 일리 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추측이거든? 자, 의미를 잘 한번 해서 풀어봐. 됐지? 풀어봤어? 자, 보니까, 자, 이제, 만약에 cannot이 들어오면, 그것은 사실 일리가 없다. 그 다음은요, must가 들어오면, 사실 이미 틀림없다. 아, 근데 여기 그것은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뒤에, that he is home now. 그가 지금 집에 있다는 것은 하고 이게 진주어가 있고 이게 가주어가 있으니까 그치? 그가 집에 있을 리 없다 아니면 그는 집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뒷문장 봐야죠 보니까 he 가버렸어 어디로 갔어요? to the east coast 동해안 갔죠 동해안 그치? 그래서 요거를 또 A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M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치? 휴가차 어제 가버렸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있는 게 확실해 아니면 있을 리가 없어 있는 게, 있을 리가 없죠.
그쵸, 여기 있을 리가 없죠, 집에. cannot이죠. 됐어? 그래서 cannot be true 하면 요게 동사고요. 이건 주격 보호라고 보면 되겠지. 비동사 다음이니까. 자, 아래 요것만 마저 보고 마칠게요. 자,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should와 ought는 여기 봐봐. 그렇지. 의무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알아 몰라? 아, 잘 몰라. 별표.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 여기 보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의문은 안 할게요. 추측만 볼게요. She left her office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떠났대지. 그치? 그래서 she should get home soon. 그러면 곧 도착할 것이다. 한 시간이나 걸렸으니까. 이때 추측인 거야, 추측. 알겠지? 추측이야. 몇 프로? 70%. Ought도 마찬가지지. Don't take any food. 아무것도 먹지 마. There ought to be plenty to eat. 아, 쌤 해석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마라가 아니라 가져가지 마죠. 음식을 가져가지 마. 왜냐면, 충분히 많을 거니까. 이거 추측이죠, 추측. 많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알겠지? plenty는 풍부한 이란 뜻이에요. 풍부함. 먹을 것이 많이 있을 거니까, 음식 가져가지 마. 자, 한 번만 더 외워보고 마칩니다. 자, 추측의 정도가 약한 것부터 시작. might, may, could, can, should, would, will, must. 한 번만 더. might, may, could, can, should, would, will, must. 요거 추측의 의미들 꼭잘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죠?